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고려가 이를 혹시 그르치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월 21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부품 소재 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합의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은 주로 일본 기업 전용 공단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품 소재 전용 공단의 장소는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지금 아마 그 경산 그저 포항 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 내부적으로 이미 포항 쪽으로 방침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네. 부품 소재 전용 공단 포항 유치는 이거 중단해 주십시오. 부품 소재 전용 공단 포항 유치는 2008년 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상득 의원이 일본 특사로 파견되면서 가시화된 것이죠. 어딘가 공단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게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혹시라도 대통령의 고향이자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 일본 기업 전용 공단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사실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의견 주십니까? 그거는 그렇죠. 저기 시간이 없어서 단독 질문 보겠습니다. 실용력이 뭐예요? 실용력이 뭐예요? 실용력. 예. 예, 실용 외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가 이익에 충실하는 외교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국노관 이상 실용력이 전개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익 유의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외교 펼 때 말이 되는 얘기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상한 그 얘기를 해서 자꾸 일본 사람들을 저 헷갈리게 하냐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기승부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합시다. 실용여력으로 허황된 얘기, 허풍 얘기 떨지 마시고요. 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실력을 추구하는 것을 제일 과도라는 외교. 아마 그런 뜻이죠. 실용여력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아니 답변 못해? 제가 아까 실용국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경제적 실력을 추구하는 외교라고 하자고요. 그게 좀 이해가 쉽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수사 붙이지 말고. 예? 그렇게 하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 그렇게 하자고요. 아니, 독도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과거사 문제입니까? 그거는 과거사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엄중한 영토에 관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아니고요. 예?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이 다음에 일본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미래의 문제이고 독도 문제는 현재 미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과거사 문제 얘기하면서 얼룩당에서 지나갑니까? 자꾸 착각하도록. 시간이 있어요.